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다 센서 스칩니다. 이 영상에 올라오는 내용은 가상물이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언론 등의 자료를 총망라하여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과장된 정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두 개 이상의 언론 매체에서 교차 검증을 하고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가 총동원령을 승인했습니다. 대상은 18세에서 60세 남성 인구 전체입니다. 18세에서 60세 남성들은 출국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국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군사 요충지인 호스터멜 공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키예프로 향하는 첫 번째 반격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스트멜 공항은 키예프로부터 15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 기갑부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부터 32km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키예프가 몇 시간 안에 함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군 사상자가 800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발표인지라 감안을 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러시아군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에서 시가전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미를 장악한 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수미 전체를 포위했다고 합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우크라이나군이 전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미니 섬을 지키던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러시아 해군의 항복 권유를 거부하고 결사항전을 했으나 전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항복 요구에 우크라이나 수비대는 러시아 선박을 여신화 처먹으라고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데사 지역에 러시아군이 지집한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데사를 장악한 데 실패했고 우크라이나군이 탈환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헤르손 지역의 교량을 확보한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공 미사일을 통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